옛날 어느 마을에 많은 재산을 가진 김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귀한 독자를 애지중지하고 키우며 집안도 부유하여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혼인할 나이가 되어 혼담이 오가면 마지막에 가서 파혼을 당하는 일이 여러 해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이 장성할 무렵 얼굴에 이상스런 종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겨우 아물면 또 다른 곳에 시뻘건 종기가 툭 붉어지기 시작하여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용한 의원을 부르고 좋은 약은 다 써보았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병을 진찰한 의원들은 차마 병명을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술이 미숙하여 무슨 병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며 물러가기 일쑤였습니다. 김진사는 아들이 천연병이 아닐 거라고 애써 부정하였지만 날이 갈수록 천연병 증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소문 때문에 모든 혼담이 깨지고 자기 대에 이르러 대가 끊긴다고 생각하니 김진사의 근심은 날로 더해갔습니다. 김진사는 아들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혼인하여 자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 때문에 장가도 들지 못하고 총각으로 죽게 될 것이 안타까워 여기저기 계속 혼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재산이 천성만석이면 뭐래? 누가 문둥이한테 딸을 주려고? 하며 비웃기도 하고 가여워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 청혼하는 사람도 없어지자 김진사는 이웃마을에 사람을 보내 규수만 얌전하면 가세는 비난하더라도 심부로 맞이하고 친정에 먹고 살 것까지 주겠다는 말로 몰래 혼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아들이 문둥병이라는 소문이 아직 이웃마을까지 퍼지지 않았는지 뜻밖의 송시성을 가진 집안에서 청혼을 해왔습니다. 송씨는 가세가 빈곤한 탓에 마땅한 혼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김진사 집안이 문벌도 처지지 않고 재산가란 말에 혹하여 깊이 알아보지도 않고 통혼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두말없이 승낙하고 송씨의 호감을 사기 위해 혼수에 사용하라며 많은 금액을 사주단자와 함께 보냈습니다. 송씨 집에서는 난생 처음 만져보는 거액의 돈에 눈이 어두워 신랑을 선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와 송씨는 급하게 혼인 준비를 하며 태길단자까지 받아놓았는데 김진사의 아들이 거동도 못하고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종기가 더 심해져 그 꼴을 보게 되면 파혼당할 것은 불보듯 뻔하였습니다. 김진사는 부인과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해보았지만 시원한 결말을 내지 못했고 야속한 시간은 하루하루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감관의 아들이 갑자기 김진사를 찾아왔습니다. 김진사는 감관인 하씨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려움에 빠진 하씨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김진사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지만 하씨의 아들을 보니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연유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씨의 아들은 아버지 몰래 김진사를 찾아왔는데 당장 3천냥이 없으면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생겼다고 말하였습니다. 풍비박산이라니 그게 웬 소리냐? 하감관은 8년 동안 관아의 회계를 맡아 일했지만 살림이 나아지기는커녕 가세가 계속 기울자 관금을 가져다가 투기를 하였는데 일이 꼬여 돈을 다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3천냥의 거금을 메우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다 보니 하씨는 시금을 전폐하였고 아들이 고민 끝에 염치불구하고 김진사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듣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특하구나. 자식이 돼서 부모의 근심을 남이 일 보듯하면 되겠느냐? 김진사는 마음이 기특하고 일이 급하니 3천냥을 그냥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청을 하나 들어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씨의 아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했지만 김진사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김진사는 아들의 병과 혼례 문제를 모두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병석에 누워있어 혼례를 치를 수 없는데 이번 혼사까지 놓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으니
자신의 아들 대신 혼례를 치르러 신부 집에 가달라고 하였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기만 하면 나중 일은 모두 자신이 책임질 테니 제발 부탁을 들어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또 혼례를 치르고 갑자기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 억지로 신방에 들이지 않을 테니 잘 넘길 수 있을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씨 아들 또한 많은 고민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김진사의 청을 받아들였고 그 일은 김진사와 하씨 두 집안만의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이 되어 하씨의 아들이 대신 신부 집으로 향했고 신부의 아버지는 훤칠한 사위를 보자 너무나 흡족해하며 기뻐하였습니다. 혼례식을 마친 가짜 사위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자 신부의 아버지는 신부를 잠깐 대자시키고 따로 자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3일을 보낸 후 하씨 아들은 신부를 데리고 김진사의 집으로 오자마자 뒤로 빠져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신부는 너무나 황당하여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에는 초례를 지낸 남편 대신 흉한 몰골의 사내가 병석에 누워 있었고 시부모는 며느리를 붙들고 그간 모든 일을 얘기하며 사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남편이 흉한 몰골의 병자인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갖추고 하늘에 맹세한 사람이야말로 정작 자신의 남편인데 시부모의 말을 따르게 되면 졸지에 두 난군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밤새 잠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새벽녘에 시댁을 빠져나와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김진사는 혼례도 그르치고 돈 3천냥만 잃은 채 머리를 싸매고 누웠지만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송씨 집안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송씨는 김진사에게 속은 것이 분하고 괘씸했는데 딸은 김진사에게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고 혼례를 치른 신랑을 하루빨리 찾자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두 집안의 창피를 면하는 길이고 순리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집안도 깊은 수색에 잠겼고 그 집 며느리가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된 하씨 집안 역시 남이에 같지 않아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송씨 집에서 하씨의 아들이 혼례식에 대신 온 신랑인 것을 염탐을 통해 알아내고는 단판을 지으러 왔습니다. 하씨 부자도 사기 결혼의 공모로 몰릴 처지라 송씨 집안의 요구대로 그 집 딸을 며느리로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자 하씨의 17살 된 딸이 아버지께 말하였습니다. 어른들 하시는 일을 곁에서 보니 우리 집이나 송씨댁에서는 잠깐 창피를 보셨을 뿐이지 그리 손에 댄 일은 없었습니다. 제일 가여운 것이 김진사 어른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김진사에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도리어 근심을 더해주게 되었는데 자신들만 잘 되었다고 모른 척하면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딸의 말이 옳기는 하지만 하씨는 근심을 덜어줄 별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김진사 어른은 며느님 하나만 생기면 모든 근심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야 그렇지. 그럼 제가 그 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문둥이의 계집이 되겠단 말이냐? 하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문둥이가 아니라 미친 사람에게도 가야 될 형편이면 가야겠지요. 저와 나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리로 보내주시면 아버지께서는 의리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만 잘 살고 남을 구렁에 집어넣은들 그 영화가 오래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하씨는 딸의 속 깊은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김진사에게 그 뜻을 전했고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날까지 쥐죽은 듯 고요했던 김진사의 집안에 웃음꽃이 만발하였고 드디어 하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였습니다. 김진사는 며느리가 없으면 날이 새지 않는 듯이 귀여워하며 애지중지하였습니다. 김진사의 아들 역시 비록 누워있는 신세였지만 한시라도 아내가 곁에 없으면 짜증을 낼 정도였습니다. 혼인하고 석 달이 지날 무렵 신랑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좋은 약이나 아내의 지극한 정성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신랑이 누워있는 방에는 코를 들 수 없는 악취가 가득했지만
아내는 그 방에서 밥을 먹고 그 방에서 함께 자며 쉬지 않고 남편을 간호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저녁부터 남편의 병세가 이상해지더니 이따금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려달라는 헛소리만 하자 아내는 남편의 죽음이 눈앞에 왔음을 직감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느 부부들처럼 생활하지는 못했지만 아무 죄도 없는 젊은 사람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 생각하니 아내는 가슴이 뭉클하고 아파왔습니다. 자신의 정성으로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정성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남편이 죽음을 앞두자 그녀 역시 청산과부가 되어 이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생각이 정리되자 미리 준비해두었던 비상을 꺼내 물에 개어놓고 동산에 올라 친정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동산에 오르자 지난 일들이 스쳐 지나가며 한없이 눈물이 나서 아내는 긴 시간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누워서 신음하며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던 남편이 갈증이 심해 어렴풋이 눈을 뜨고 아내를 찾았습니다. 아내는 곁에 없고 눈앞에 대접이 보이자 그는 생각할 여유도 없이 대접을 끌어다가 단숨에 물을 들이마셨습니다. 한참 후 눈물을 거두고 방으로 돌아온 아내는 빈 대접을 보고 아연실색하였습니다. 한동안 어쩔 줄 몰라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떨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꽤 생기 있는 목소리로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허둥지둥 냉수를 떠다 주었는데 남편은 자신이 조금 전 마신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아내가 계속 냉수를 권하자 남편은 짜증을 내며 먼저 마셨던 물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늦은 밤 소란스러운 소리에 김진사가 와서 이유를 묻자 며느리는 하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한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던 김진사는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여느 사람이 먹으면 죽지만 그 병이 있는 자가 먹으면 약이 되는지도 모르겠다며 만일 그것으로 인해 죽는다 한들 기왕 죽게 된 자식이니 무슨 한이 되겠냐고 말하였습니다. 김진사는 사랑채에 있는 비상을 가져다가 며느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물을 한 대접 더 마신 남편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점차 시일이 지나면서 종기의 자취가 하나하나 사라져갔습니다. 김진사와 며느리는 한없이 눈물을 쏟으며 기뻐하였고 훗날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아내의 정성이 만들어낸 우연한 기적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하였다고 합니다.